30대 여성 A씨는 최근 들어 통증과 함께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했는데 검사 결과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행 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개인마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뇌와 척수, 시신경 등에 발생하는 중추신경계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생률이 높으며 주로 20대에서 50대에 많이 발병됩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자가면역, 유전적 요인, 바이러스 감염, 환경적 요소 등으로 인해 수초에 이상이 생기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 중 감각 증상으로는 무감각, 얼얼함, 화끈거림 등이 있습니다. 운동장애로는 반신마비, 하반신마비, 사지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도 시야혼탁, 복시, 안구진탕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검사 방법 중에서 자기공명검사는 진단에서 아주 중요한 검사로 병적인 변화가 잘 관찰됩니다. 뇌척수액 검사는 진단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유추천자를 통해 검사합니다. 유발전이 검사는 전반적인 시각신경 및 척수신경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